안녕하세요. 송대장 TV 송치수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스케이트보드의 성지 바르셀로나에서 온 하이드로포닉 서프 스케이트가 우리 보드코리아 특선점에 입고됐다고 해서 제가 하이드로포닉 서프 스케이트는 과연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려고 라이딩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보드코리아 특선점에 지금 왔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골라볼까요? 네. 잘 우리 보드코리아 특선점입니다. 자, 이쪽에 서브 스케이트가 이쪽에 있네요. 네, 요것도 있고 이쪽이 하이드로포닉 새로 들어온 들어온지 며칠 안 된 서브 스케이트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뭐 상당히 좀 깔끔하면서도 좀 아티스트적인 그런 디자인. 네. 좀 쉐입도 다양한 쉐입도 있고요. 서핑 쉐입도 있고 이렇게 클래식한 서핑 쉐입. 그리고 요즘에 주로 트렌드인 서브 스케이트의 쉐입 모양도 있고요. 이 중에서 요거 블랙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국내 모양이 있고 좀 제가 마음에 드는 그래픽에서 이 모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이즈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31인치 정도 정도 될 것 같고요. 휠은 부다 휠입니다. 역시 하이드로포닉에서 나오는 부다 휠. 네, 65mm, 네, 82.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가 65mm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트럭은 하이드로포닉 트럭인데 하이드로포닉 서프스케이트의 트럭 구조는 XRKP 트럭. 네. 밀러에서 주로 사용하는 트럭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좀 안정적이고 좀 속도감이 나는 트럭 스타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테일이 좀 올라와 있어서 트릭도 좀 용이하고요. 네. 너비는 보통 통상적인 서프스케이트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포닉의 XRKP 트럭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밀러와 어떻게 다를지, 또 요 서프스케이트와 어떻게 다를지. 일단 처음에 느낌은 카버보드의 XRKP보다는 조금 더 뭐 카빈각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간 느낌이 들고요. 요거보다는 요거 가장 뭐 트럭이 이제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요거 가장 깊게 들어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데 일반 다른 이런 부싱 트럭의 스타일보다는 좀 더 깊게 오히려 밀러보다 조금 더 카빈각이 깊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토해지를 줄 때 좀 부드럽고요. 뭐 타면 상당히 재밌고 좀 스피드도 나고 좀 기대가 되는 스페인에서 온 하이드로포닉 서프 스케이트입니다. 이제 뚝섬 파크로 와서 한번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하이드로포닉 서프스케이트를 라이딩을 해봤습니다. 일단 느낌은 요 서프스케이트의 그 테크니컬한 그런 것과 밀러의 트럭의 그 느낌, 고속주행의 느낌 중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좀 초중급자분들에게 권할 만한 좀 쉽게 적응이 가능하고 스트릿 트릭을 하기 좀 용이하고 그래서 완전 상급자보다는 초보자, 중급자가 좀 쉽게 서프 스케이트를 배울 수 있는 쉽게 적응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서프 스케이트가 바로 이 하이드로포닉 서프 스케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이드로포닉 신상 서프 스케이트 라이딩 테스트 라이딩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라이딩의 모든 것, 홍대장TV 송치수였습니다. 피스.